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리뷰하면서 실제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좀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좀 적은 그러한 테크 제품들을 리뷰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제품을 제가 일상생활에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일상생활에서 평일과 주말 그렇게 사용하는 제품이 좀 다르거든요. 일단 평일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제가 저번에 리뷰했을 때 구글 홈미니를 가장 많이 후회했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하다 보니까 평일 오전에 구글 홈미니를 가지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뭐 알람, 그리고 뉴스, 그리고 날씨, 이렇게 딱세 개만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머니, 제 몸에 항상 휴대하고 있는 것은 뭐 당연히 아이폰 XS, 그리고 애플워치, 그리고 귀에 항상 꽂고 다니는 에어팟. 추가적으로 좀 주머니가 좀 넉넉하다, 그럴 때는 오즈모 포켓까지 같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방에는 뭐 항상 제가 하는 업무들이 노트북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맥북 프로를 넣고 다니고 있고, 중간중간 책을 읽으려고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를, 그 다음 핸드폰을 정기적으로 이제 충전하거나 좀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게이지 무선 충전 마우스 패드.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를 하나 더 샀어가지고, 그거는 사무실에 두고 뭐 회의실을 간다거나 할때 같이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저한테 지급해준 맥북 프로 15인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키보드는 아무래도 뭐다 같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바밀로 키보드에 무서운 적축 키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몇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오히려 리얼포스, 제가 그 전에 사용하던 리얼포스, 그것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맞춰가지고 윈도우 PC 데스크탑을 사용을 하고 있고, 뭐그 번외로 제가 이제 맥미니, 저번에 리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맥미니를 뭐 중간중간 뭐 노트북을 뭐 열기 귀찮을 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키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는 따로 한 적이 없었는데, 레오폴드 FC900R 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냥 뭐 좋다기보다는 되게 무난한 키보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중간에 리뷰하면서 어떤 키보드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로지텍의 G403 제품을 그냥 무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치 관련해가지고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양치할 때는 샤오미 전동 칫솔을 진짜 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회사에도 제가 저렴한 샤오미 전동 칫솔을 하나 구입해놔가지고 집이나 회사나 그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했던 제품들 중에서 만족도가 진짜 높은 제품들 중에 샤오미 전동 칫솔도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평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말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뭐 사진이나 영상 촬영 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이 카메라, 소니의 RX100 마크 6 제품을 사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상세하게 좀 제품을 보여줘야 될때 그때 아이폰 XS 영상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밖에서 촬영을 하거나 좀 역동적인 화면을 담아야 될 때는 오즈모 포켓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세개 카메라를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찍으려면 아무래도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때는 제가 여기 달고 있는 소니 핀마이크랑 줌 H1N 제품과 함께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삼각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들 리뷰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좋은 삼각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예전부터 사용했던 좀 저렴한 제품 그냥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따로 이름 없는, 그렇게 해서 크게 문제 없이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가끔씩 사용하는 제품들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밖에 나갔을 때 제가 맥북을 가지고 나갔는데 가끔은 윈도우를 써야 되는 환경이 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연말정산 시즌이 좀 왔을 때, 그럴 때 집에서 하면 좋은데 집에서 막 만지려고 그러면 새벽이다 보니까 그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을 할수 없는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갈 때 윈도우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레노버의 X220 제품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는 뭐 딱히 사용하는 게 없어가지고 집에서 보통 충전을 항상 잘 해놓는 편이죠.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두 개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아이폰 XS를 쓰고 있고, 하나는 샤오미 A1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A1 제품 같은 경우는 집에다가 항상 충전해 놓고, 제가 카카오톡 본용으로 좀 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뷰를 좀 한번 하면 괜찮겠다. 저렴한 스마트폰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너무 쏟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따로 리뷰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따로 여러분께는 못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카카오 봇 활용도가 좀 낮아지면 그때 한번 또 재미있는 리뷰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외로 만족도가 높은 아이패드 미니 2, 그 제품도 근근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잠자기 전에 뭐 영화 한편 보고 싶다. 아니면 뭐 영상 시청을 좀 뭔가 하고 싶다. 그럴 때마다 침대에서 따로 달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종종 사용해서 이렇게 가끔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다. 그렇다고 아예 사용 안 하는 제품은 아니라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 안 했던 게 아이패드 미니 2조차도 그렇게 잘 활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구입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뷰용 말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리뷰하면서 실제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좀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 저랑 비슷한 패턴으로 전자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만족도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에서 한번 영상을 이렇게 남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뭐 간단하게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제가 오늘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을 쓰는 것들, 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리뷰하는 좀 그런 제품들이 계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좀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